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지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은 한국사 우리 개녀화성 20시간의 기적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책이 일찍 나왔어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열일해가지고 2023년 11월 28일? 29일 이때 입고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개인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교재 작업하고 하다가 오늘 한국사 1강 찍으려고 왔더니 교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과 교재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표지 작업은 표지는 이번에는 배가 핵심인데 1등급을 향해서 다지쌤이랑 한국사를 항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배죠. 거북선을 모티브로 해서 표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모양도 달라졌고 안에 있는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3권 세트인데 교재 딱 펼쳐가지고 3권 세트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책 20시간의 기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복습노트가 이렇게 세로 책이 들어가 있고 기적의 요약노트는 라디오북의 교재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미니북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여기랑 같이 중요한 내용 빈칸 가리면서 학습해 볼 수 있는 셀로판지가 또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수업책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뭐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어요? 엄청 핵심적인 부분 여기 스프링 들어갔죠. 선생님이 매년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교재 개선 사항을 봤는데 가로 교재가 불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가로로 쭉 흐름을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불편하다고 하는 점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로 교재가 선생님 다른 책이랑 같이 세워놓으면 혼자 넘어지고요. 책가방에 넣어도 혼자 구겨져요 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의 넓은 면에다가 트위닝으로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당당하게 세워놓고 가방에도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신경을 썼냐면 이게 펼쳤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 스프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장 넘기면 스프링 이렇게 펼쳐야 될 때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트위닝으로 어디로 펼치더라도 스프링 위에 오게끔 이렇게 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지금 근현대사를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근대사를 대폭 줄였어요. 교재에서도 내용을 조금 빼고요. 우리 강의도 더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조선시대 말까지의 흐름들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용을 사실 좀 더 정리하는 게 빼내는 게 조금 어렵고 선생님 그 고질병이야 잘 못 빼.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파격적으로 빼봤습니다. 교과서 8종 분석하고 연계교재 분석하고 그동안에 이 개정교육과정 수능 출제 트렌드에서 맞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근대사를 구성을 했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10월 학평이랑 그리고 수능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근현대사 중심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대폭 좀 많이 체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혼자서 복습해 나갈 때 너무너무 좋은 교재가 바로 이 복습노트예요. 복습노트는 선생님 타지쌤의 음성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주로 판서를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개념 도표대로 책 있는 걸 그대로 판서를 해 나가거든. 그 내용 따라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수업 들을 땐 알았는데 이 내용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번호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따라서 복습 노트를 들어가 보면 선생님 말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썼던 예시 같은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종 교과서 대신에 내용들을 익숙하게 본다. 그리고 수업을 거의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듣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적의 요약노트입니다. 한국사 암기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라디오북의 교재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20시간의 기적 한국사 개념 완성 1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강을 10분 내외로 요약하는 버전이 라디오북이에요. 이 라디오북 강좌에서 10분 내외로 요약해서 이 내용을 읽어줄 때 활용하는 교재가 또 요겁니다. 기적의 요약 노트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개념 다지기 파트만 내용이 딱 들어가 있죠. 여기에 외워야 되는 건 다 빨간색 빈칸으로 뚫어놔서 가지고 다니면서, 무거우면 또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잖아. 딱 뭐 이렇게 버스에 딱 집 딱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내용 보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작은 미니미니하고 가벼운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리면 빈칸이 가려져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막 혼자 수작업으로 화이트 칠하고 연필 칠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라디오북은 기적의 요약노트는 혼자 막 이렇게 계속 외워보시고요. 라디오북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못 보는 순간에도 들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촬영을 해놨으니까 들으면서 다니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아직 2024년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학년도 기준으로 살아서 2024학년도 끝나고 이제 2025학년도가 오는 거잖아. 한국사가 뭐 여러분들에게 국어만큼이나 수학만큼이나 부담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겠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진짜 발목 잡힐 수 있는 과목이니까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 미루고 밀어서 수능 직전에 하지 말고 겨울방학부터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재밌게 학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